정치인이 아닌. 좋다. 1962년. 이민생. 1월 14일. 오, 그 양반도 갑자기. 정몽규. 아, 현대가. 네, 축구협회 회장이에요. 아, 축구협회요? 네. 축구협회 회장도 하고 계세요. 이번에 운이 좀 어때요? 범띠 같은 치면 좋지. 좋다고요? 좋은데. 우리나라 축구가 이번에 진짜 한때는 나도 20대 조기 축구, 나도 축구인이었는데 이번에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었지. 회장직 언제쯤 내려놓고 나올까요? 운이 좋다니까 이분 계속 하실 것 같은데? 아 진짜 계속 할 것 같아요? 어. 뭐 그렇게 큰 이변이 없고 뭐 하는 나는 이분 개인적인 운세로 범띠 이민생 같으면 좋지. 그리고 아. 정월생이면 갑이야. 갑. 갑 중에 갑이지. 지금 사퇴 요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. 글쎄 뭐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는 한은 누구 힘에 의해서 밀려나지는 않을 거라 아마. 그리고 또 협회장도 문제겠지만 감독도 문제고 선수들도 문제고 다 문제겠지 뭐.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다 그런 것 같아.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스포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좀 비 맞는 형국이지. 비가 많이 오고 있어. 일단 버티기. 버티고 그런 것보다 이분은 계속 하실 것 같아. 계속한다? 그 안 그만둔 안 그만둘 것 같아요? 만약에 그만두면 이거 찍은 거 얼른 내려요. 내가 봤을 때는 그분 운세로라면 괜찮으실 것 같아. 아 운은 좋다? 어차피 사주라든지 이런 걸 보는 거니까. 운은 개인적으로 좋으신 것 같아. 근데 우리 축구는 왜 그럴까? 그러니까 얘기했잖아. 정치건, 나라님부터 정치건, 문화건, 경제건 다.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비를 엄치 맞고 있는 거야 지금.